잠깐만요. 지금 도망할 때가 아닌데? 잠깐만요. 내가 잘못 본 건가? 버스 도망할 때가 아니에요. 저도 알고 있어요. 어, 버스. 아, 안 돼! 안 되는 거 아닌데, 안 돼. 자, 진정하고. 이게 버스구만, 낄낄. 자, 저희 방송 인사해야죠. 그쵸? 너무 떨리는데. 자, 파크모님, 반갑습니다.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주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와요. 아니, 왜 진짜가 있지? 잠깐만. 왜 진짜가 없었지? 잠깐만요. 오. 아니, 아니, 하필 타이밍이 이렇게? 저는 가짜인데요? 치즈식 팔로워 1.3만 명, 파크모님, 무슨 소리세요, 그게? 어, 나 떨려, 어떡해. 왜 계신 거지, 여기? 어, 잠깐만. 나 어떡해? 아니, 근데 진짜 이럴 때 이런 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유튜브 각이다. 유튜브 각이다! 와! 내 생방송에 진짜가 나타났어! 내 생방송에 유튜버 나타났다! 내 생방송에 내 본진이 나타났다! 아, 나 근데 진짜 지금 거짓말이야. 이거 너무 떨리거든요? 갑자기? 왜 편뱅하면 와서 심령나게 놀리고 가면서 맞는 말이긴 한데요. 그거는 제가 청정수로 들어가서 그런 입장인 거지. 이게 제가 방송을 할 때 이렇게 시청자로 저희 조직원으로 오시는 거는 좀 다른 상황이 아닌가. 아니 이런 방송 1년 7개월 차 초보 방송 여기 오실 줄 누가 알았냐고. 좀 더 방송이 익숙해진 상태에서 성장해서 이런 일이 생기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상에나 왜 계신 거지 진짜. 아니 진짜 가짜면 오히려 다행인데 진짜잖아. 목 다 갔네. 파크모니 팔로우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나 아, 안 돼! 목소리 들린다. 와. 구독도 해놨다니까 이걸 안 믿어? 이미 저번 방송 때 다 여기서 자랑하고 사진도 보여줬는데요? 믿고 있긴 합니다. 근데 생방송까지 찾아오실 줄은 몰랐지. 아, 그러니까 구독을 해놨으니까 내가 유튜브에 생방송 켤 때마다 커뮤니티 글을 올리니까 그걸 타고 오신 건가, 설마? 세상에. 나 심장마비 걸릴 것 같아. 잠깐만. 자, 일단. 유입분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다시 소개를 좀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파크모님, 반갑습니다. 저는 치즈식에서 소통이랑 그림 방송 위주로 방송하고 있는 스트리머 유키우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편하게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20만 유튜버가, 심지어 제가 정말 좋아하는 20만 유튜버가 내 방송이 찾아왔다니까 실시간으로. 나 심장이 너무 아파. 잠깐만. 성공한 인생이네요. 맞는 것 같아요. 좀 이런 누추한 곳에 귀한 분이 오셨는데 나 뭐 해야 돼? 혹시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언제부터 계셨나요? 내가 무슨 말을 할 때부터 오셨을까? 나 너무 궁금해 그게. 아까 그림 그리고 있었을 때부터. 아, 그 팬카페 헤더 만들 때부터 오셨군요. 이거 할 때. 심장 아파. 심장 아파. 소름이 쫙 돋았다. 전 지금 진정이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완마다. 엄마, 전 커서 유키우타가 될래요. 저는 커서 파크모님 같은 유튜버가 될래요. 아니, 전 커서 보스가 될래요. 나 꿈인가? 진정해. 진정해야 돼. 전혀 평정심이 유지되지가 않네, 이거. 왜 진짜가 있지, 진짜? 원래 보통 제가 저번에 들었는데, 이제 파크모님 방송을 보는 시청자? 청정수 중에서 저처럼 이렇게 방송을 하고 유튜브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혹시 이렇게 한 번씩 찾아오시는 느낌인가요, 원래? 보이면 가보긴 해. 아, 그렇군요. 보일 때 오신 거구나, 그니까. 진짜 좀 많이 영광인데 어떡해. 근데 일단 첫인상이 좀 망한 것 같은데요 저. 아,
아니 하필 첫인상이 동료 스트리머분 방송 거방하고 있을 때가 첫인상이 돼버린 것 같은데 어우. 아니 제가 듀얼 모니터가 아니라가지고 모니터가 한 개여서 폰으로 띄워놓고 하면은 제 거를 그래서 갑자기 폰을 봤는데 익숙한 닉네임이 보여요. 근데 내가 알기론 그 치즈에서 이제 닉네임을 저렇게 해놓으신 분이 찐이 저분밖에 없단 말이야. 파 띄우고 크 띄우고 뭐라고 적은 거는 찐이란 말이야. 그래서 난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분이 아니라 저 뒤에다가 띄어쓰기를 한 번 더 하고 짭이 오신 건 아닌가 이러고 있었는데 찐이야. 찐이었어. 와! 어우 내가 멈췄어요. 와. 니 언급 가능하네. 좋다. 어떻습니까? 방송 1년 7개월 차 방송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거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워. 누가 2초에 26장 들어가는 애니메이션 그렸다가 생방송까지 찾아오는 결과를 누가 생각했겠냐고. 아니 본인 편집뱅에서 유튜브 구독한 거랑 이제 유튜브 경력까지 해주시고 홍보에다가 생방송까지 찾아와주시고 이게 맞나? 불속성과 물속성의 만남 귀하네요. 그러게요.